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성경통신대학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잘 살아가셨나요?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나누고 풀이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공부했던 한 주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저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풀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묵상했었던 본문인데요. 그 묵상의 내용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한 문제 한 문제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레위기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위기 문제인데요. 레위기는 약 60문제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조금 많다고 느껴지실지라도 한 문제 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에 대한 내용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빈칸을 채우는 문제인데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디에서 불러 예물에 대한 재물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내용 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모세와 회막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잘 풀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는 누구의 자손들, 즉 누구들이 드리는 것이었을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론의 자손들인, 즉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린다 라는 것이 레위기의 기본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있는 속죄죄, 화목죄, 번제, 속건제, 소제, 화제 이런 제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사들이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에 좀 양이 많기 때문에요. 시간 관계상 함께 풀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대신 오른쪽에 본문을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간단하게 어떠한 내용인지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한번 3번 문제 잘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 틀린 말에 X표 하는 내용인데요. 문제가 조금 많은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소나 양이면 흠없는 수컷이어야 하며 새일 때는 비둘기의 새끼로 해야 한다. 맞을까요? 3절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이면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또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동그라미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잘 보고 계시죠? 2번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피는 제사장이 마신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바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피는 뿌려야 하는 것, 피를 마시면 안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X입니다. 3번으로 볼까요? 소제물에는 누룩과 꿀이 들어갈까요? 함께 보시면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위에도 함께 보시면 누룩을 넣지 말지니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X가 되는 것입니다. 4번 보시면 모든 소제물에는 소금을 칠까요? 2장 13절 보시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그라미 표시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화목제는 소나 양 중 꼭 수컷으로만 드려야 한다. 아래 본문 보시면은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수컷이나 암컷이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답은 X 표시하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 볼까요? 번제, 소제, 화제, 화목제는 화제로 드린다. 과연 맞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다. 다음 볼까요?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소제는 화제이니라. 화목제는 화제이니라. 또 볼까요? 밑에 보시면 속죄한 즉 바로 속죄제는
화제이라. 화재물 위에 불사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7번 볼까요? 희생물의 피와 기름을 하나님의 것으로 피는 뿌리고 기름은 태운다. 아까 전에 피는 뿌리는 걸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럼 기름을 볼까요? 4장 26절. 그 모든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른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이 동그라미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네, 잘 풀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2장 3절 보시면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네, 소재를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에 남은 것은 누구에게 주는 것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2장 3절 보시면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론과 그의 자손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네,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양이 좀 많아서 좀 푸는 게좀 빠르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함께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서 4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무슨 제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화목제로 보내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을 읽고 속죄제를 드리는 대상과 제물을 써 넣어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장과 이스라엘 또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어떠한 제물을 드려야 할까요? 4장 3절 보시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를 또한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흠없는 숫송아지. 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 족장은 어떠한 제물을 드려야 할까요?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죄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라고 하는 것처럼 흠없는 염소 이러면 정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흠없는 암염소 또는 어린 암양을 누가 드려야 할까요? 4장 27절 보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바로 그는 흠없는 암염소 또한 흠없는 암컷 어린 양을 바쳐야 한다라고 합니다. 정답은 평민으로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9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범관은 몇장몇 절에 나오는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요.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7장 1에서 10절 아니면은요, 여러분 5장 1에서 4절을 적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두개다그 속건제에 대한 방법과 제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7장 1절 보시면은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라고 이 본문이 시작되니까요. 여러분들 이두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를 드릴 때 가장 가난한 자는 무엇을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려야 했을까요? 5장 11절 보시면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바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쳐야 한다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물에 대한 번과를 사함받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드려야 하고 손에 무엇을 더하여 누구에게 주어야 합니까? 천천히 본문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순양 적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한다라는 것처럼 손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본문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번입니다. 12번과 13번은 묶여 있습니다. 맞는 항에 동그라미 표시하는 것입니다. 12번 볼까요? 제사장은 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야 할까요? 제사 때만 피워야 할까요? 6장 13절 보시면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기역이 되는 것입니다. 13번입니다. 제사장의 소재물은 남겨도 된다. 남겨 먹어도 된다.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아야 한다. 6장 23절 볼까요?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것처럼 니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제사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한 문제 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제사장을 임직하는 식을 드리는 제사를 무슨 제사라고 할까요? 8장 28절 보시면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라고 합니다. 바로 위임식 제사라고 우리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에서 함께 보았지만 위임식 제사는 무엇으로 드려야 할까요? 28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화제입니다. 쉽게 잘 따라오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6번입니다. 그렇다면 위임식 화제를 드릴 때는 순양에게 안수해야 할까요? 제사장에게 안수를 해야 할까요? 22절 말씀 보시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윗부분에 동그라미 표시를 치시면 될 것입니다. 17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위임식 제사를 드릴 때에 순양의 피는 제사직을 받는 사람의 어디에 발라야 할까요? 그와 관련된 부분 보시면 23절과 24절 보시면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과 아래에도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적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8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식 화제를 위하여 단 위에 놓은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럼 화제를 위한 재물들의 리스트, 한 목록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5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한 개와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리해서 적어보면 간 거풀과 두 콩팥과 무교병 한 개와 떡한 개를 단 위에 놓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위임식은 며칠간 행하고 그 기간 동안 제사직을 받은 사람은 어디를 나가면 안 될까요?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3절입니다. 위임식은 1회 동안, 1회 동안은 며칠이죠? 바로 7일을 이야기라는 것이죠. 1회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회막이라고 적을 수도 있겠고요. 회막문이라고도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7일 회막 이렇게 잘 적으시길 소망합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무엇은 제사직을 맡은 자에게 붓는 기름이다. 그 기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8장 12절 보시면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라고 하는 것처럼 관유가 제사직을 맡은 자에게 붓는 기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음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그와 관련된 본문이 9장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보시면 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적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한번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 맞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이들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음을 깨달을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적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 어긋난 분향을 하다가 죽은 두 사람은 아론의 아들들이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유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바로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맞이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23번과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골라 괄호 안을 채우라. 보기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아래 본문,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무엇을 마시지 말라. 10장 9절 말씀 볼까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위에 보기에 있는 회막과 독주를 적으면 될 것입니다. 24번 보겠습니다. 제사의 희생 중에는 흔든 무엇과 든 무엇은 누구의 무엇이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함께 본문 보시면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 서서 먹을지니 그렇다 음식이겠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위에 본문과 연결하겠습니다. 여기 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음식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요. 적어본다면 첫 번째는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제사장의 음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적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5번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먹는 것에는 동그라미 표, 먹지 못하는 것은 X 표시라는 것인데요. 오른쪽에 본문을 적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 왼쪽에 표시해 보시면 너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멈춰 보시고 천천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2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먹기를 거절한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바로 레위기에 있는 그런 부정한 짐승과 연결되는 것이겠죠. 사도행전 10장 11절부터 보시면은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여호와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을 한번 이렇게 적어볼까요? 부정한 짐승. 즉, 네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잘 적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2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은 레위기 몇 장의 몇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까?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6절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 내용이 정답부터 적어드리면 11장 44절과 45절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들을 낳으면 며칠 만에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12장 말씀 보시면 여덟째 날에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다. 8일 만에 그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할례입니다. 28번에 이 내용 잘 채우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산 후 여인은 며칠 동안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12장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다. 이레는 아까 말씀드렸죠? 7일입니다. 7일간 부정하다. 이어서 봅니다. 30번입니다. 해산 후 산열이 깨끗해지기 까지는 남아를 낳았을 때는 며칠 후에, 여아를 낳았을 때는 며칠 후에 번제를 드린 후에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까? 12장 4절과 5절 볼까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66일을 지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남아를 낳았을 때는 33일, 여아를 낳았을 때는 66일을 지나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열이 깨끗해지기 위하여 번제물로는 무엇을, 속죄물로는 무엇을 누구에게 가져가야 했습니까? 12장 6절 볼까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에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할 것이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번제물로는 1년 된 어린 양을 속죄물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 돌기를 누구에게 바로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31번 이렇게 마쳤습니다. 3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4절은 예수께서 문둔병 환자에게 하신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레위기 몇 장에 나와 있는 규례를 행한 것입니까?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보시면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대 나병이 곧 권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한 내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 먼저 적어드리면 13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장 2절 보시면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라고 하면서 그 이후의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 잘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3번입니다. 위에서 함께 보았던 것처럼 레위기 몇 장은 문둔병을 진단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바로 13장입니다. 그렇다면 14장은 문둥병이 어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규례일까요? 14장 2절 보시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문둥병이 정결케 되는 규례라는 것을 우리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4에서 47절 말씀을 보시면은 현대의학 상식으로 말하는 무엇을 막기 위한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14장 38절 보시면 제사장은 그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동안 폐쇄해야 함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바로 감염. 그 병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옮겨지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번입니다. 레위기의 정결법에 의하면 병이 나온 후에는 무엇과 무엇을 드리는데 이것은 병은 죄에 대한 재앙이라는 당시의 사상을 보여주며 번제는 병 나음에 대한 예물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래 나와 있는 레위기 15장 15절과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라. 30절도 볼까요?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야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번제와 속죄제로 드려야 함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느덧 4번입니다. 속죄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은 무엇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본문입니다. 내용입니다. 16장 4절 말씀 보시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세마포라고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고요. 37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할 때 입힌 수의도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문맥을 보시면 좀 아시겠죠? 마태복음 27장 59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쌌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의도 세마포,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38번입니다. 아사셀을 위한 산대, 여기서 산대는 염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동그라미 표해라. 이렇게 총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8절 보시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다. 그런데 21절로 이어가는 본문을 보시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바로 세 번째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지워 광야로 보내는 그 염소에 대한 내용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9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죄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17절, 29절, 32절, 34절을 차례대로 보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연결해보고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7절입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어디에서 대속죄 일이 이루어질까요? 지성소와 회막입니다. 29절 볼까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곧그달 10일에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언제일까요? 7월 10일입니다.
이어서 볼까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또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바로 이 대속죄일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토인, 거류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1년에 몇번 모이는 날일까요? 아래 보시면 1년에 한번 속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1년에 한 번이라고 우리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성결 법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에 대한 내용을 볼까요? 40번 문제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에 동그라미 표해라. 이세 가지 중에 무엇일까요? 17장 11절 말씀인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앞에 내용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바로 피는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1번입니다. 고륙 지친간에는, 친가간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복이 나와 있는데요. 18장 6절 보시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살붙이라 하면 바로 고륙 지친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관계를 이야기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4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취하지 말라는 구절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답부터 적어드리면 18절에 나와 있고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18절에 잘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43번입니다. 동성 간의 성관계를 금지한 구절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 내용을 먼저 적어드리면 18장 22절로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동성 간의 성관계를 금지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4번입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무엇에게 주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것이 아이를 산채로 우상에게 주는 것, 즉 인신제를 금하신 것인데요. 그 내용이 18장 21절 보시면 너희는 결코 자녀를 몰래게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몰래인데요. 몰래는 쉽게 말해서 암몬족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 관한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것이겠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삶을 드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5번입니다.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는 다 따지 말고 곡물도 벨 때에는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내용일까요? 우리 여러분들 얼마 전에 묵상해서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19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적을까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타국인이라고도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46번입니다. 틀린 것에 X표하여라. 재판관은 이세 가지 내용 중에 어떠한 것이 틀렸을까요? 19장 15절 볼까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첫 번째 X가 되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세 번째 세력 있는 자를 둔호해야 한다가 틀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여라 라고 하는 것처럼 두 번째는 X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47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을 읽고 같은 내용을 19장에서 찾아서 써야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먼저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레위기 19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가 같은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잘 적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8번입니다. 어느 때를 생각하고 타국인을 학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때를 기억하여야 할까요? 그 내용 19장 34절 말씀 보시면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매는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었죠? 애굽에서 거류민이 되었던 때를 기억해야 한다고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입니다. 과일은 심은 지몇년 만에 먹어야 할까요? 여러분들 기억이 좀 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장 25절 보시면 다섯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이 앞에 내용 무엇이 나오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5년 만에 먹어야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0번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문제입니다. 사형을 당할 죄목들을 써라 라는 내용인데요. 총 5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아래쪽에 본문을 이렇게 적은 내용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고 함께 답을 적어보시고 미리 풀어오신 분들은 답을 체크해보시고 혹여나 틀린 부분이 있으시면 수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1번입니다. 제사장의 몸 단장은 무엇과 무엇을 깎지 말고 살을 무엇하지 말아라 이 내용입니다. 그 내용도 21장 5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깎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와보다는 과가 네, 문맥상 맞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의 몸 단장은 수염과 머리털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라라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52번입니다. 빈칸을 채우라. 대제사장이 지켜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보시면 어떠한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처럼 대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며 또한 13절,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처녀로 아내를 삼고 또한 마지막으로 17절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흠이 있는 자는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3번입니다. 네, 또한 여러분들께서 또 직접 풀어보시는 문제이십니다. 함께 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함께 풀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있는 마지막 여러분들이 직접 푸시는 문제입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함께 풀도록 할 텐데요. 관계 있는 것까지 줄길이 연결하시면 됩니다. 또 오른쪽에 본문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찾아가시면서 천천히 잘 연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들 천천히 적어보시고, 혹시 혹여라도 시간이 부족하시면 잠깐 화면 멈추시고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54번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항상 밝혀야 합니까? 24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매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불지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제사장은 등잔불을 항상 밝혀야 한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5번입니다.
매 안식일에 드리는 무엇은 무엇, 누군가가 먹을까요? 함께 24장 5절과 9절 따로따로 보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9절,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떡 12개를 적어볼 수가 있겠죠. 떡 12은 바로 누가 먹죠? 제사장이 먹음을 우리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56번입니다. 파종을 하지 않은 해는 무슨 년이라고 하고, 안식년을 7번 지난 채몇년 되는 해를 무슨 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여러분들 얼마 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 텐데요.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그게 바로 파종을 하지 않는 해겠죠. 그것은 바로 이는 땅의 안식년 이민이라라고 하는 것처럼 파종을 하지 않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안식년을 7번 지난 제몇 년이 되는 해를, 바로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라라고 하는 것처럼 50년 되는 해를 바로 무엇이라고 하죠?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다. 바로 이 내용, 바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57번입니다. 레위기 25장 37절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본문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아멘.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예물과 그런 돈에 노예되는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로 잘 적어보시고, 자, 풀어오신 분들은 답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8번입니다. 26장 1절은 십계명이 몇 번째 계명, 2절은 몇 번째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본문 먼저 볼까요? 26장 1절 보시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러분들 몇 번째 계명인지 기억하시나요? 또한 2절,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몇 번째 계명인지 기억하시나요? 아래 출애굽기 20장 4절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몇 번째죠? 바로 두 번째 계명입니다. 또한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거몇 번째 계명이었죠? 바로 네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잘 풀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의 맹세, 그 서원, 서약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문제 풀고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59번입니다. 여호와께 아주 바치기로 서원한 것은 사람이든 생축이든 기업에 바치든 팔지도 속하지도 못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27장 28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호와께 바친 그 재물이 바로 거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60번입니다. 하나님의 분깃은 만물의 몇 분의 몇인가요? 우리가 함께 공언하고 있는 그 내용이겠죠. 27장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10분의 1이라고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레위기 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함께 묵상했던 내용이라서요, 재밌게 풀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잘 풀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묵상했던 내용과 오늘 함께 풀었던 내용을 한번더 마음밭에 새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푸신 문제지 같은 경우는 교회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제출함에 잘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레위기 말씀을 함께 풀었는데요, 저희 다음 주인 9월 3일 토요일과 그 다음 주인 9월 10일 토요일은 휴가와 추석으로 인해서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민수기는 9월 17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 댓글에도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일정 한번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2주간 함께 휴식 취하신 다음에 17일에 민수기 말씀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17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샬롬!